너무너무 정말 여기 노적사를 처음 절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곳이 노적사예요. 아니 한 5년 전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서 밤도 낮도 모르고 다녔었습니다. 밤에도 오고 막 오고 싶으면 그냥 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제가 조금 하는 일이 바빠졌어요. 제가 경기민으로서 그러는데요.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이제 49세를 맺게 됐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여기서 이 절을 참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. 오늘 여기를 왔더니 너무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. 제가 한 2년 바꿔서 못 왔었어요, 여기를. 그런데 아, 준지 스님 뵈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오겠습니다. 용서해 주실 거죠? 네.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 공짜 선생님을 여기 좋은 곳 있으니까 가십시다 하고 제가 모시고 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 선생님이 더 열심히 다니세요. 여기를 100일 동안을 하루도 안 빼고 여기 다니시고 그랬습니다. 참 그 김성경 선생님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사세요. 아주 그 어디든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당신 몸 생각 안 하고 가시는 분이에요. 네, 우리 여기 만나시면 네,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 김상경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디 가셨어요? 김상경 선생님 어디 계세요? 네, 이리 좀 와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. 공짜 아저씨, 공짜입니다. 공짜가 좋아. 네, 우리 전에 연예인을 인솔해가지고 오신 오늘이 사실은 초파일 날이라 사실 오늘 연예인들 잘 친 날이에요. 여기저기 갈 곳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어렵게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연예인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고생하신 김상경 선생님한테 우리 건강하게 우리 노력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도록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저기 큰 스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큰 스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없으세요? 네, 우리 큰 스님은 항상 미소로 말씀하세요. 아시죠? 그냥 미소만 지으시고 계십니다. 무언의 말씀. 그래도 다 알죠? 네. 네. 우리 앞으로 노력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들 조금씩 조금씩 더 마음을 더 버텨주셔서 스님이 좀 편안하게 마음 잡수시는 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참해요. 예. 네. 그럼 우리 공주님요 57호 무형문화재.